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 원플러가 내놓은 그렇습니다. 멀티 모듈레이션 페달 테라폼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라폼은 페이저, 코러스, 유니바이브, 하모닉 트레몰로, 엄벨로 필터에 이르기까지 11가지의 커스텀 디자인 이펙터 블록을 통해 다양하고 완벽한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멀티 이펙터임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미드를 통해 8개의 프리셋 중 하나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할 경우에 5개의 컨트롤 중 원하는 컨트롤 노브를 익스프레션 페달에 매치할 수 있으며 스테레오로 재현하거나 모노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모노 신호를 분리해서 일부 효과는 드라이브 페달 또는 앰프 게인 이전에 전달하고 나머지 부분은 샌드 리턴 단자를 이용해서 이펙터 루프 뒤에 배치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압도적인 사운드와 컴팩트한 사이즈,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테라폼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연주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플러가 이 페달을 개발을 하면서 이 멀티 FX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 시장에 자기네가 뛰어들면서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가 이 다뤄본 결과 굉장히 정말 직관적이고 멀티, 그러니까 다양한 이펙트 사운드가 들어있지만 일반적인 멀티 이펙터를 다루는 것보다 일반적인 스톤박스를 다루는 방식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이 멀티 이펙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연주자들도 이 합리적인 가격과 컴팩트한 사이즈의 모듈레이션 종합 선물 세트를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페달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편하게 여기 보시면은 11개의 커스텀 이펙터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돌리셔서 맞습니다. 나머지 5개의 노브를 통해 사운드를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탭템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 위상기에 탭템포가 많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스테레오 인아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과 미디잭 인 스루를 제공을 합니다. 이펙터 상단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프리포스트 셀렉터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펙터 블록 셀렉터가 있는데요. 디멘션, 하모닉 트레몰로, 코러스 트레몰로, 오토스웰, 유니바이브, 로터리, 페이저 플랜저, 오토와 등 다양한 이펙트를 빠르게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이쪽에 5개의 기본 컨트롤 노브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노브들은 이펙트 블록 셀렉터 설정에 따라 용도가 일부 변경이 된다라고 하네요. 레이트,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위상 변화의 폭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터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바리에이블, 위상차 쉐입을 바꾸거나 감도, 램프 스피드 변경 등 이펙트 블록 셀렉터 설정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이쪽에 보시는 게 바이패스 스위치고요.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탭 템포, 스위치를 탭하여 위상 변화 템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프리셋, 세이브 버튼이 있는데요. 테라폼은 8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거나 불러와 사용할 수 있으며 LE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각 LED에 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사용하는 프리셋 이외에 나머지 LED가 모두 켜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4, 그렇죠. 5번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쉽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이쪽에 엔진에 있는 사운드를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오토와우부터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엄벨로 필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이펙터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원플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플랜저. 네. 저는 이 세 가지 정도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위상계 이펙터를 한 이펙터에다가 이렇게 11개를 모아놨는데 볼륨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다. 그러네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말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많이들 쓰시겠죠? 페이저. 네. 항상 이 원플러의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중도에 있으면서 사운드를 거기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맞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플러의 제품들은 호불호가 안 갈리고, 이전에 은총 씨랑 저랑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만약에 이제 라이브를 하러 갔는데 페달보드를 두고 왔어. 맞아.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이펙터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공을 했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들고 무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페달을 고르라면 저는 원플러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멀티 계열의 모듈레이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유니바이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운드인데요. 로터리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고 즉히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이펙터를 쓸 때 소리가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잖아요. 이 원플러는 진짜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화끈하거나 따뜻하거나 이렇지도 않지만 차갑거나 이렇게 약간 인위적이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딱 그 가운데 라인을 이렇게 잘 타는지 정말 신기한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트레몰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형님이랑 지금 계속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딱 여기 그렇죠. 중심에 딱 지키고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진짜. 정말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코러스. 네, 역시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디멘션. 오우, 디멘션. 저 진짜 좋아하는 네.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테라폼이 출시가 됐잖아요. 2019년 서머 남쇼에 처음에 출품이 돼서 많은 기대와 이 관심을 끌었던 제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도에는 이런 느낌의 멀티 뭐 공간계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계열도 그렇고 원플러에서 제작을 할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만들었고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플러가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여러모로 이 뭐랄까 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위상계를 모아놓은 이펙터를,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코러스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플랜저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이 이펙터를 다 구비해 놓기는 좀 그러니까 이 멀티 형식의 위상계 이펙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정맞춤인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쓸기는 써야 되는데 이게 굳이 막 일부러 막 너무 걸어서 하려는 편은 아닌데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아직은 이제 사실 예전에 나왔던 그 메비우스 맞죠? 그 네. 스트라이머 메비우스는 네. 사실 좀 제가 그닥 좋아지는 편이 아니어서 구매를 꺼리고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쉽고 네. 빠르고 간편하고 네. 뭐 다른 방식이 아니고요. 이 컨트롤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접근이잖아요. 11개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나머지 5개로 사운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친다. 아니면은 굳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려서 세팅하고 쓴다. 그죠.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11개의 멋진 사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테라폼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트라이몬과 바톤 터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사실 스트라이몬 제품이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그쵸.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뭐 페달 보드 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페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더 작고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인 그쵸. 이 작업을 원하셨던 분들은 톤메킹 원하셨던 분들은 이게 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2019년도에 제작이 된 제품이지만 2020년 원플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워낙 잘 만들었던 연주자들한테 신뢰감을 줬던 브랜드임은 분명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펙터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안될 텐데 계속해서 이런 실험을 네.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요런
느낌의 선물 세트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역시 원플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 계열의 이펙터들이 출시가 계속 속속 네. 브랜드마다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위상계 멀티의 첫 시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이펙터들을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